정가운데, 정가운데. 보통 이제 귀걸이를 뚫을 때이 부위를 뚫게 될 텐데요. 이 정가운데 부위가 바로 안점이 되겠습니다. 선원들이 이렇게 멀리 있는 물고기들을 찾기 위해서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귀를 뚫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점이 안점이 되겠습니다. 이 안점은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이병인데요. 대이병 이렇게 움푹 파인 곳 안쪽에 보면 내분비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내분비 자리입니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이병 쪽에 보면 연골이 하나 잡히는데요. 이 연골 안쪽에 뇌점이 있습니다. 뇌점. 이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뇌를 자극하게 되고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걱정된다. 그러면 귓불도 잘 만져주면서 특히 이 부위, 이 뇌점을 자주 만져주면 좋겠습니다. 이 뇌점은 진정, 안정, 뇌하 수체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골이 툭 튀어나온 부위, 이 부위는 평천점입니다. 평천이라는 것은 이제 천은 천증은 호흡곤란을 말하는데요. 평천은 호흡곤란을 진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호흡곤란의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상과가에 보면 천점이 있습니다. 천점. 천점은 바로 이 부위가 천점이 됩니다. 상과가를 보면 이 부위가 바로 정중앙 부위가 바로 천점입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뭐 심장성 천식, 뭐 만성 기관지염에 의해서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평천점과 이 천점을 동시에 자극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장 끝에는 뭐가 있죠? 항문 있죠? 항문. 그래서 변비가 있으면 이 대장 부위와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변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 대장 부위와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되고요. 여기가 바로 직장이 되겠습니다. 자,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그럼 또 이제 중요한 부위가 또 하나 있는데 삼각과입니다. 삼각과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라 그래서 삼각과인데요. 삼각과의 꼭지점 부분, 이 부위는 신문혈입니다. 신문혈은 진정, 진통, 불면증, 항알레르기, 금단 증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용하는 자리 중에 하나고요.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초조하다, 불면증이 있다. 이 신문을 자극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같이 자극하면 좋은 혈자리가 이 신문혈과 내분비혈을 같이 자극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삼각과에 있는 교감혈이 있습니다. 자율신경 실조 증상이 있을 때 교감혈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유가 없이 불안하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러면 신문, 교감, 내분비 이세 곳을 동시에 자극하면 좋겠습니다. 신문 바로 위쪽에 강압점이 있습니다. 고혈압 있을 때이 자리를 자극하면 좋고요. 아까 복습해 볼까요? 저혈압이 있을 때, 혈압이 너무 낮을 때는 어디를 자극하면 좋을까요? 바로 승압점입니다. 승압점은 이 부위가 바로 승압점이죠. 그 다음에 귀 앞쪽에 연골 부위를 보겠습니다. 연골 부위. 보통 이제 이 연골들을 보면 뭐두 개가 있는 분들이 있고 한 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연골 부위의 정 가운데 부분 약간 앞쪽 이게 외비가 되겠습니다. 외비. 코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골이 막두 개가 있다고 하면 아래쪽 이걸 하병첨이라고 하는데요. 하병첨 안쪽에는 이 안쪽에는 내비가 있습니다. 내비. 그래서 외비, 내비. 코질환이 있을 때는 이 부위와 이 부위를 자극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연골이 하나밖에 없는 분들은 외비와 연골 꼭지점 이 안쪽을 자극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부위 하나. 이 하병첨과 외비의 중간이 기점입니다. 기점. 기점은 비만에도 활용하고요. 식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허기가 지거나 배가 고플 때이 기점을 자극하면 식욕이 약간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골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외비와 연골 꼭지점을 이어서 중간 부위가 바로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륜을 보면 약간 돌출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 안쪽에 해당되는 이주 부위, 이 부위가 바로 풍계입니다. 풍계. 풍계는 이렇게 선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위는 과민점입니다. 과민점. 풍계라고도 하고요. 일종 다른 이름으로 과민점이라고 하는데 두드러기가 있거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있어서 피부가 가려움증이 있을 때는 이 부위를 자극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이주의 바깥쪽, 약간 바깥쪽에 있고요. 이륜, 이륜에서 약간 튀어나온 연골 부위 안쪽에서 이 부위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역시 풍계점입니다. 풍계점.